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즐거운 한가위입니다. 이제 항상 풍요로운 그런 한가위가 되어야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가위 분위기라기보다는 조심하는 뭐 한가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자리는 이 꾸지뽕입니다. 꾸지뽕. 여기 보면 꾸지뽕 밑에 토종 닦고 돌아다니고. 꾸지뽕은 단 한 방울의 농약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근데 꾸지뽕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탁구공 절반 크기? 슬퍼큐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꾸지뽕을 이 효소를 담고도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이거를 이제 말려서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말려서.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 구원 무진장 중에서 무주 진안 장수를 합해서 무진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오염원이 단 1도 없습니다. 오염원이. 농약 역시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이 그대로 키워준 그냥 꾸지뽕 그대로입니다. 산 속에 있는 꾸지뽕. 뭐 여기에 뭐 차량이 들어와서 매연 하나 붙지 않은 그런 순수 천연 자연 조건입니다. 뭐 어디 주변에 뭐 넓은 도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이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꾸지뽕입니다. 이 꾸지뽕 열매가 참 많이 열리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오염원은 어떤 도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무언 오염 요소가 있는 건 단 1%도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꾸지뽕 농사진을 저희 마을의 어르신인데 이 참 이대로 놓고 하기가 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이 열매라도 수거를 해서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전량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꾸지뽕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보다도 이제 이걸 선호하시는 분도 오히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해서 그냥 말려서 이게 보관상에 유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려서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좀 뭐합니다. 이제 말려보고 또 따는 인건비, 말리는 뭐 전기세, 인건비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떤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맥시멈, 최고 맥시멈이 아직 안 말려와서 모르고 아직 안 따와서 모릅니다.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이게 말리고 나면 많은 호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게 꾸지뽕이 제법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천연 요새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생과로 이렇게 판매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짧아서 소유하는 어떤 분들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량 뭐 이제 말려서 판매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걸 보신 분들은 제가 킬로그램당 최고 아직까지 계산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말려보고 재차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킬로그램당 최고 금액은 뭐 2만원 선 하고요. 이제 이제 그 정도 2만원대 안에서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보통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가격이 막 천차만별입니다. 뭐 35,000원 뭐 이래 가는데 이제 저는 거의 한 2만원 선에서 한번 맞춰볼까 생각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다시 영상을 한번 더 봐주시고 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꾸지뽕을 수확하러 왔는데요. 젖산이 가득합니다. 젖산이 가득하고 이게 따서 이제 가고 이제 마르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파는 금액보다는 킬로그램당 한 5,000원씩 싸게 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몸에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익어서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마르고 난 뒤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조의 반트인데 지금 현재 키로수준으로 80kg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80kg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말랐을 때 몇 킬로 정도나 되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또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머리를 저래 쳐박고 있대요? 허영이 허옇게 이상하나? 허여 이상해? 사람 뭐 이상한 것만 들기만 들으면 겁내서 아이고 참. 뭐 이상한 것만 들면 그래요?